무슨 말씀이신지. 준호 씨가 못 받쳐 사랑한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조롱 때문이었을 것. 남자면 나야 새끼야. 네가 뭐 야니까. 다 죽고 싶어? 개새끼. 여자가 술 마신 거 처음 봐. 내가 죽여버린다 오늘. 나한테 결혼하려니?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아? 좋은 점도 많겠지.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결혼하겠지. 하지만 제약도 많을 거 아니야. 그럼 나 집에 가 목욕이나 가야겠다. 왜 이래 언니? 오늘은 우리가 선약이야. 엄마, 저 선 안 봐요? 아니 이거 입으라고 그랬지. 얘가 뭘 입고 나간 거야. 와우. 뭐 하는 거냐? 이 다음에 선볼 때 입고 나가자고. 내가 인형이요? 엄마 맘에 들게 이거 입으라면 이거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자자면 자고. 아 대체 언제까지 이래 되는 거야? 남자 하나 데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? 슬랑카. 하나 끊어요. 끈적끈적한 가족 관계, 그게 자신이 없어. 상호 씨만 어떻게 썩 뽑아올 수 있을까? 왜 당연히 누구든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? 혼자 살면 어때서?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롭겠어? 김희애 씨. 정말 이런 삶은 일생에 한번 받아보기 힘든 큰 상인데요. 대상. 여자란 자고로 치맛단을 잘 고정하고 다녀야 합니다. 나 영어 보러 갈 건데 같이 가. 이성 여자 관람 불가야. 너 갈 수 있어? 넌 집에 일찍 들어가서 죽잖아. 좋아. 여기서 기다려. 어떻게 나 그래? 그래도 나는 너희 같은 쓰레기급들하고는 품질이 약간 다르지. 야! 나 유학 간다? 졸업하고 바로? 아가씨, 나 유학 안 되네, 아가씨. 아이씨. 남자면 나야, 새끼야! 네가 뭐 나니까! 다 죽고 싶어? 응? 개새끼! 여자가 술 마신 거 처음 봐! 내가 죽여버린다, 오늘! 이상훈 씨, 애인 있어요? 설에 손대려고 날릴 거예요, 아마. 손대기 마라 그래요. 내가 그 손을 그냥 확 문질러 볼 테니까. 제가 점찍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. 피곤할 수가 있어. 나쁜 자식. 얼마나 그댈 그리워하는지 몰라. 더 이상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 나를 잊지 말아요. 다시 돌아올 거야.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어차피 잊어야 사랑이라고 나를 잊지